첫 번째는 저희 7등급에서 5등급. 7등급부터, 네. 7등급에서 5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7, 8, 9등급은 큰 차이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는 뭐한 중학교 사칙연산, 분수도셈, 인수분해. 뺄셈 혹은 인수분해, 인수분해 정도는 합차공식 인수분해. 이차함수 그리고 뭐요 정도까지는 된다고 네.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니 근데 중학 수학 관련해서 질문도 되게 아, 그것도 먼저 한번 많았어가지고. 짚어드리는 것도 좋을 네, 것 같네요. 제가 하나를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중학 수학이 요즘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에 수능 개념에서 아, 중학을 맞아요. 정리를 좋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한 강의가 있으니까 수능 개념에 제 강의로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꼭 한번만 맞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 1, 2쯤 된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50일 수학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유빈쌤 그 압축 강좌 짧게, 좋은 것 네. 같더라고요. 중학을 계속 불편한데 뭉개고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중학과 그게 고1 수학이 10강인가? 그게 짧아요. 아, 20강인데 수강인데. 40분짜리라서 술술술술 지나가요. 한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당연하죠.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7등급이면 사실 개념이 거의 모르는 상태인 거고, 맞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계산 정도 네. 뭐 약간 하고, 근데 좀 응용되면 전혀 못 풀고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네. 뭐 우선 그럼 유빈쌤이 저는 7, 네. 적어주시면서. 제가 오늘은 서기를 담당을 했어요. 여기 이제 글씨를 가장 잘 쓰는. 네. 글씨는 잘 씁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자. 수학을 혼자 그래도 하루에 3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순공 시간을 저는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쓰고 오. 싶어요. 일단, 요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교재를 펼치는 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혼자 읽는다고 하면 그게 완전한 외계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인강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인강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제가 쓰면서 말을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말해놓고 써놓으면. 네. 아, 보고 있어요. 네, 저희 기출만 모아놓은 미니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3점짜리들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3점을 다 맞자. 중요하죠. 그쵸. 기출의 미래 미니 모의고사. 맞습니다. 그지. 2점, 3점 다 맞히면 48점. 네. 근데 48점에서 나머지 4점짜리 13개 중에 그래도 찍어서 한 2개 맞힌다고 하면 56점. 그렇죠. 네. 56점 정도면 한 5등급 충분히 되죠. 네. 5등급 더 훨씬 더 되죠. 네. 그리고 우선은 목표가 3점짜리를 모두 다 맞히자. 네. 3점을 다 맞자. 그리고 이 강의를 왜 추천을 하냐면 요 친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세 과목을 전부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범위 끝까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맞아요. 이게 왜이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이제 조경쌤 얘기와 똑같은 게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수능이 점점 고도화되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물어보는 아주 기초적인 유형의 문제는 있거든요. 네. 기초적인 그 학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는 있단 말이죠. 그것만큼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특정 단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모든 과목의 전 단원이 조금씩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완주를 해야 그 기본적인 유형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앞에 맞아요. 것만 하다 말면은 그 앞에 거 2, 3점 몇개 맞추다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볼륨이 크고 깊이 있는 강의 말고 어쨌든 좀 쉽고 짧은 강의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렇지. 거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훨씬 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 찔끔 하다가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찔끔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절대로 안 되고요. 뭐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수학2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절대 안 되거든요. 수투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좀더 강하게 말을 하자면 네. 수학도 안 하겠다, 수학 안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는 맞아. 아예 시작 안 하는 네, 게 맞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거기에 또 마무리 얘기하면 지금 순공 시간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시간이잖아요. 네. 이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수학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내가 국어도 7인데 5 하고 싶어. 영어도 7인데 5 하고 싶고 여기다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9시간이 되겠네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조금 욕심을 내는 게 어차피 목표로 하는 거 4등급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신다면 수능 완성을 여기에 곁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능 완성도 한 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다 나와 있지. 그리고 레벨 3가 없잖아요. 그렇지. 앞에 있는 것만 괜찮지. 쉬운 문제 네. 있으니까. 따라풀기라도 가능하니까 네, 그렇지. 그렇게 수능 완성을 추천합니다. 근데 사실 수능 완성으로 하기에는 7등급 이 친구한테 너무 좀 힘든 일이고. 근데 뭔가 불안하잖아요. 연계 그러니까 교재는 해야 그럼 되고. 앞쪽에 걸 이제 빨리 끝내고 뭐 네. 이제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네. 저거는 이제 공부하는 걸한 9월까지는 공부하는 걸 끝낸다고 그쵸. 생각하면 9월 이후에 차라리 수능 완성 맞습니다. 보면서 오, 그쵸, 그쵸. 방학 이후. 방학 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저 수능 완성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조바심 내지 어, 마시고. 그쵸, 그쵸. 방학 후 9무까지. 그 지금 그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어서 같이 좀 언급을 해보자면
인강 보기 전에 네. 그 교재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을 거냐 뭐 그걸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성적이 낮아서 그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인 수준 차에 따라 다른 거고 맞아요. 아마 여기 7등급 정도 된 학생이라면 미리 문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볼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진단이 그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교재를 사실 뭐 문제를 안 풀어도 읽기만 해도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건 정말 수학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표현들은 해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예, 자기가 입으로 소리 내면서 따라해보고 마지막에 복습하고 사실은 네.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더 중요한 등급대 친구들이죠. 아마 그 질문한 학생이 좀 성적이 그것보다 더 높은 학생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효과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라도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뭐 미리 막 끝까지 다 풀어보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잠깐 문제 뜨면은 문제 바로 보지 마시고 잠깐 멈춰두고 글쩍글쩍 풀어보시고 강의 듣고 하는 게 뭐 한 네. 4등급 위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 수능 완성학과 이제 이어서 가실 때 한 네.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그렇죠. 그 유형편 네. 같은 경우는 그 한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다섯 문제씩 보통 네다섯 문제예요. 그게 보통 난이도 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7등급인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것만 풀어도 괜찮은 거야. 그렇지. 두 개씩만.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확통을 제가 하는데 아까 질문에도 계속 통계라는 단어가 보여가지고 통계를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통계를 왜 어려워하느냐? 맨 뒤에 있어서 어려워합니다. 통계 같은 경우에 알고 나면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뒤에 있으니까 아예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투의 적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실 미분보다도 적분이 더 문제는 쉽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걸 아예 안 건드려 보니까 그냥 인테그랄이 나오면 공포증을 느끼는 맞아요. 네. 사실 문제를 조금만 보기만 해도 네. 뭐 올해 수능에 22번에 뭐 나올까 이런 건 못 맞추지만 3점짜리 어떤 거 나올까 맞아요. 한 20개 정도 추려내면 그 중에서 3점짜리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나오는 유형들은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등급대의 친구들은 사실은 뭐 수학 실력을 올린다기보다 그 문제들을 먼저 맞춰내는 거 훈련하는 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연습과 오답 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방학에는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모의고사를 가지고 기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저거는 이제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좀 내가 부족한 부분들 체크하고 그다음 시간 낭비 연습하고 그렇죠. 그리고 딱 하루에 몇 문제씩 풀자 이렇게도 아예 저는 좀 정하고 싶어요. 이거 이 친구들은 너무 네.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마음으로 하루에 몇 문제씩 풀자. 그러니까 대신에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의 문항을 우리가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복습하고 추가로 조금 더 푸는 것까지 하루에 몇 문제 공부를 꾸준히 네. 많이 이렇게 막 그 체력 훈련하듯이 그 지구력 있게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양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시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뭐 수 있습니다. 30문제, 네. 뭐 40문제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훨씬 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쉬운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7등급이 5등급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를 그 더 큰 발전도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 낼게요. 네. 30문제씩 매 푸세요. 한번 해봅시다. 뭐 욕심이야. 해야지. 그쵸? 30문제. 네. 해야지. 그리고 이게 문제를 저렇게 문항수로 놓고 풀다 보면 자기가 이 정도 난도의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정도 문제 내가 몇 분 걸려 이런 것들이 계산이 좀 나와야 다음부터 이제 시간 대비 문항수를 선정할 수 있는 거라 처음 시작은 저 정도로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여기 두 가지에 같이 들어가는 문제로 30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신에 저도 약간 그런 거 하나 얹고 가자면 오늘 어쨌든 배운 유형이 있는데 내가 그 유형을 반드시 풀 수 있다는 뭐 보장이 없으면 네. 그 유형은 그날 좀 제대로 그렇죠. 마무리를 하고 맞아요. 집중 공략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7등급에서 5등급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좋아요. 할게요. 네. 7등급에서 5등급은 일단은 범위 끝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전 범위를 끝까지 갈 것. 그래서 문제집을 하나 선정을 한다면 그 문제집을 끝까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꺼운 문제집을 선정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유형별로 두 문제씩 이렇게 끊어서라도 끝까지 가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친구들은 인강 듣고 따라 풀고 하루 순공 시간 1 플러스 1 플러스 1, 3시간 이렇게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30문제. 좋아요. 요렇게 한 달만 하면 진짜 많은 발전이 맞아요. 생길 거예요. 딱 한 달. 진짜 5등급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됩니다. 근데 뭐 조금 만약에 시간이 뭐 1년 정도 더 있다. 이런 고2다, 고1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2의 친구들이라면 기노부로 가야지.
그렇죠. 여기는 이제 기출의 미래 미니 모의고사 문제풀이 2주라면 네. 제 생각에는 그 센 기초부터 네. 그 진짜 긴 호흡으로 개념을 다시 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중학, 고1 이걸 티크를 그렇지. 타고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커리큘럼대로 그러니까 가야죠. 만약에 시간만 충분하면 진짜 중학교 50일 수학 듣고 고1 때부터 뭔가 이 수학의 왕도나 이런 거 들으면 금방 수능 밑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고1, 고2한테는 뭐 수능보다 내신을 잘 쌓아놓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깊이 있는 개념 공부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저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교과서만 한 게 없죠. 교과서 지도특강 꼭 들어야 됩니다. 교과서 플러스? 그 선생님이 주는 인물 이게 지금 아까 질문 답변이 똑같은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네. 아까 물어봤던 것 중에 내신 자꾸 내신 물어보는 거 보니까 1학년, 2학년이 좀 있는가 봐요. 맞아요. 오늘 그런 거 거기에 따른 답변일 수 있는데 그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 수능 특강에 예를 들어 부기를 줬어. 내신 어떤 맞아요. 특정 뭐 프린트를 줬어. 시험 범위가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거와 그 프린트하고 그 외에 또 창의적인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뭐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중상위권 내지 중간 정도라도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거를 다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고차원적인 공부가 아니더라도 유형화된 이게 상당히 뭐 전통적인 공부이긴 하지만 이거로 주차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레벨 1, 2, 3 주잖아요. 30문제 줬어요. 30문제 어떻게든 달랄달랄해서 가야 되는데 레벨 1, 2까지만 하고 3를 안 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 이거 안 할래. 거기서 다 나와요. 네.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 거 앞에 쉬운 거 있죠? 웬만해서 몇 문제 안 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은 레벨 3 좀 쉽지 않아?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잖아. 그쵸. 라고 생각을 하면 다 알려줬다라고 수학 선생님들이 다 생각하십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아니 이게 자사고나 특목고나 아니면 학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일부를 제외하고 요즘에 사실 학교 수업 안에서 이게 양극단이 엄청 심해져서 최상위권은 여전히 좀 잘하는데 수학 안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교과서나 부교재 이제 나눠준 거에서 한 60% 이상은 무조건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 성적이 50점, 60점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걸 다 못 맞히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눠준 건 무조건 여기 있는 건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른 문제집을 푼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서, 부교재, 뭐 교과진도 특강, 수학의 왕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쌓아가면서 무조건 그런 것들을 다 맞춰야 돼요.